관광버스 한 대가 정부 서울청사 옆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다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1년 새 4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이 뒤로 넘어갈 듯 기울어져 있고 곳곳에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관광버스는 앞 모서리가 부서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47인승 관광버스 한 대가 정부 서울청사 옆 광화문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다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높이 제한 구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높이 3.38m 버스가 3.3m에 불과한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을 통과하려다 걸린 겁니다. 지난 5월에도 승객 41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리면서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등 1년 새 4차례나 같은 사고가 난 겁니다. 운전자들이 지하도 높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내판도 부족합니다. 이 지하차도는 20m 앞에 이렇게 버스 통행 불가 표지판이 하나 달려있는 게 전부입니다. 버스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전 반경도 크고 높이도 크거든요. 훨씬 더 이전에 큰 걸 미리 써놔야 돼요. 이걸 인지하게 만들고. 또 눈에 띄는 색의 안전바를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